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도성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아들이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과 위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배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상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 이건 하나님 시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한번 참조해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프로그램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직전에 공중의 재림.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휴거라고 말한다. 휴거되면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러기 전에 바로 이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 오직 거듭난 사람만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죄의 기능이 없고요. 이미 정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정죄는 없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그런 시상식이라고 시상대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제 동산에서 목회할 때 용인에서 성도 집회 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성도 집회를 3일인가 한 기억이 나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게 분명히 있는데 생각보다 이 주제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주제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어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늘에서 있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휴거된 직후에 공중에서 일어날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보상에 대해서 엄숙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지만 세속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을 살 때 일어난 일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분쟁이 있다. 분쟁의 모습이 그런 거라. 이게 그 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상이 이 분쟁,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주실 상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주실 상에 대해서 결론을 먼저 생각해 보면 각각 자기들이 행한 데에 따라서 받는 게 차이가 있다. 이 상급은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있지만 뭐가 있다고요? 그건 확실하다. 정확하게 확실하다. 그건 뭐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확실하다. 그리고 이 일은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것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거듭난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다른 말하면 왜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됐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또 하나, 그게 삶의 목표, 또 하나 그 삶의 목표를 이야기한다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거기에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 3장을 보시면 13절 14절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자기 삶을 전적으로 투신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확실하다고 그걸 확실히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말씀대로 믿는다면 우리의 오늘의 삶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으르거나 그리고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다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다른 면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그리스도 심판대가 확실하다고 하는 것, 그게 특이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후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된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게 어떨까요?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른 어떤 세상적인 말하면 그 형편이 없습니다. 이 확실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9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고린도후서 한번 참조해 봅시다. 첫째, 5장 9절에 보면 그런지 우리는 그 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바울사도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동기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는 바울사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다. 하나님은 주님 자기를 구원하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삶을 전폭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이게 확실하다고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게으르게 살까요? 그리고 나태한 마음을 가질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사도가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동기 자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동기가 뭔가요? 14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적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지배했다. 더 쉽게 표현한다면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전폭적으로 드렸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 그 사랑은 무엇인가요? 바울사도를 구원했고 그 사랑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받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밀어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미는 힘에 의해서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 동기 자체가 세 번째,
그분이 그리스도에서 출세를 다했을 수밖에 없었던 동기의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15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15절을 보시면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신 일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사역이 언제나 유효하다. 그리고 그것은 실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 일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미적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다 말고 그런 게 아니었다. 그가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경주했던 이유는 영적 싸움을 했던 것은 뭔가 승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본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일이 확실하고 그건 너무나도 효과적인데 그렇죠. 유효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바울 사도를 사용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하기를 원할 때 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냐면 성취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는 그 일을 했다. 성공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승리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 해요. 그 말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그렇게 묘사해 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실까요?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장 24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절제한다.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그러니까 뭐 이 세상의 올림픽이나 뭐 지금 월드컵이나 그런 모든 경기들입니다. 그건 썩는 면류관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나. 그러므로 내가 다람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게 하면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될까 두렵다. 상을 얻기 위해서라는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 사실을 멸관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분의 동기 자체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목적이 좋았다. 그 다음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한 사랑이 자기를 그렇게 하게 했다. 그 다음 승리를 위해서 썩어지지 않을 멸류관을 위해서 자기는 자기 삶을 굴복시켰다. 누구하고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의 죄성, 자기 자신의 게으른 그 모든 것을 계속해서 굴복시키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던 이유는 뭐냐면 그게 성공의 척도이기 때문에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시시비비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바울사도는 그것을 이미 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것을 그분도 믿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줄 거다. 이건 사실인데 현실입니다. 일한 대로 갚아줄 거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빌보에서 얘기한 저는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조차한다. 이게 사실이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건가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매진해야 하는가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큰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쓰지 않나요? 학생의 입장에서 대학 입시를 두고 있다면 그는 그 입시에서 입학에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잠도 안 자고 뭐 심지어 뭐 음식도 조절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그건 썩어질 것들이죠. 결국은 썩어질 것이죠. 순간적인 어떤 영광이 있을지만 썩어질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인데 그게 확실한 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절제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걸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그분이 봤다는 겁니다. 그분이 자기 삶을 그렇게 전폭적으로 그리스도로 해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게 그분에게 보였대요. 그 믿음. 우리는 그게 지금 안 보이지 않나요? 아니 보인다고 하는데 희미하지 않나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헌신적인 삶을 못 살아요.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저 자신을 봐도 개탄스러운 게 그거예요. 자주 잊고 사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이거 확실한데, 이거 그럼 확실한, 정말 확실한 일이잖아요. 계시록 보면 주님 앞에 모였을 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그 멸관을 예수님께 드리며 찬양을 경배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형제 자매들은 보상을 상을 받아서 멸관을 예수님께 내놓으면서 드리면서 경배하는 나는 드릴 게 없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그 한번 생각 상상만 해도 처참한 일인가. 그런데 그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느냐 아니야. 그걸 바울사는 그걸 보고 살았다. 그게 확실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니까. 로마 14장에서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서게 되고 그리고 그 자기 한 일을 직구할 거다. 스스로가 말할 거라. 뭐 고문하고 할 필요도 없고 뭐 증명하고 할 필요도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다. 빛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백면대로 이야기할 거라. 그 말씀을 했죠. 로마서 14장입니다. 10절부터 봅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니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어요. 주께서 그러세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가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뭐라고요? 하나님께 직구한다. 스스로가 말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말할까? 그게 지금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문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로마 14장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 같은 맥락 같은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이야기한 이유가 뭐라고요? 배경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가 육신적으로 세속적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므로 그들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동이 있다면 근거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각각 행한 것에 따라서 받을 거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줄 상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각각 자기 행한 대로 갚아준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그게 나타날 거야.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거라. 영향력이란 말이야.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에서 마치 뭐 문화에서 비유해서 말하는 열 골 차지하고 다섯 골을 차지하는 것처럼 그거 그렇게 될 거라고 그리고 천년을 끝나면 다 끝날 거라고. 아니, 천만의 말씀. 영원 세계까지 그게 지속된다고. 하나님은 우리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게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길에 80년, 100년, 뭐 100년이라고 지금 하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오늘을 기점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남은 생에 100세 산다고 그러면 100세 사는 것은 희귀한 거고요. 보통 이제 80, 뭐 우리의 평균 수명이 85세, 뭐 90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몇 년 남았나요? 그리고 그렇게 다 삶에 보장된 것도 아니잖아요. 언제 내 삶이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허송 세월을 보내겠냐. 그냥 우리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빌보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지 않고 그걸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한눈 팔고 살게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성도들의 육신적인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은 그날에 어떤 커다란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차후의 시간에 보겠지만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거다.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말은 차후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롯과 같습니다.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소돔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여하튼 재판장 노릇에 장로 노릇에 재판장 노릇에 있어요. 그래서 소돔에서 유지 중에 유지였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자기가 그 소돔 고모라에서 당당하다고 생각하고 엄청난 권위를 권세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막상 문제가 딱 부딪히는 것 같아요. 멸시하잖아요. 네가 감히 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반대하잖아요. 두 천사가 자기 집에 왔을 때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할 때 완전히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많은 것을 소유해서 얻었어요. 여하튼 소돔을 해서. 그리고 지위도 좋고 집도 좋은 집도 갖고 있었을 거고 그 좋은 집이나 지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걸 누리고 그것을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청지의 직무이잖아요. 그런데 롯은 그렇게 엄청난 것을 누렸지만 결국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어때? 뭐 가지고 나온 게 있네?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 영원한 건짐을 받았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너희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게 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 그래도 계속 분쟁하고 사람을 따라 해야 할 거냐? 세속적으로 육신적으로 살 거냐? 그렇죠? 그것에 책망하는 게 아니야. 다른 세상, 새로운 세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동기부여, 내적, 그걸 이제 내적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내적인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지금 현재 살아온 삶에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달라진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누구나 다 서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냐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거다. 그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를 받는데 뭘로 평가한다고? 테스트한다고? 불로써. 그래 불에 의해서 태워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무나 풀이나 지피로 집을 지었을 때도 불타면 다 없어요. 죄밖에 안 남잖아요. 금이나 그냥 보석으로 집을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불탄 나올 때 그건 그대로 있지 않나요? 저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대단히 심각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내가 오늘 삶이 그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는 거. 참 중요한 이야기네. 그죠? 그럼 오늘 메시지 전하면서 올라오기 전에 뜻밖의 이런 생각, 간혹 그런 생각하면 뜻밖의,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선다. 주님께 내게 주어진 것을 내게 보여준 것을 나는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알려줘요. 전달해야 하는데 그게 내게 주어진 삶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것을 내가 말해야 할 책임이 내게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경과 다른 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내 마음대로 영의를 한다든지 뭐 우아지게 해석을 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말하는 게 내 삶이잖아요. 그러지 못할 때 어떤가요? 나는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해. 너 왜 그렇게 가르쳤냐? 왜 그렇게 전했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거 아닌데 네 마음대로 했잖아. 그런데 결국 무서운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말씀한 거 의도와 다른 쪽에서 그냥 정확히 본문에서 말하는 거 아닌 걸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흥분하자. 메시지 좋다고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수준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쌓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치 불타면 제밖에 남지 않아. 저 갖고 뭘 할 거야.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충성 문제는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 참석하신 형제님 우리들 자체 우리들부터 이걸 바라보고 우리가 삶을 삶을 그리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게 그것이 조금씩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불이 댕겨질 수 있잖아요. 옮겨질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가 필요해. 그게 정말 절실한 문제죠. 바울 사도는 그들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이, 그 이야기에서 그건 대단히 효과적인 게 아니야. 아, 물론 성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어떤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를 갖고 이야기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날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보자. 우리 행한 대로 받는다는데 여러분들이 행한 지금 어떻게 살 거냐? 그럼 좀 아무리 양심이랑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뭐 나는 개 받아 밥을 받아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을지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잖아.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본문으로 돌아와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조금 전에 우리는 6절에서 8절까지 지난주에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사하는 그 사람으로서 씨를 뿌리고 심는 자하고 물 주는 자하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농업의 전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여기 본문에서는 이제 10절부터 15절은 무엇으로 온 거예요? 건축의 의지적인 표로 옮기셨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살면서 뭐,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입사님 기억하기는 뭐, 집을, 형제 자매들이 집을 뭐, 열몇 개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당도 몇개 지은 거 있고요. 근데 집 지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그런,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어떤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오래되긴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치로 하는데, 집을 지으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하나? 터가 있어요. 그쵸? 터가 있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뭔가요? 터가 구성되면 설계를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설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을 짓는 사람의 책임이 뭐냐면 설계대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설계에 문제가 있으면 설계를 수정해서 다시 설계도를 바꾸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이게 시공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설계 도면대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성경을 때 교회도 하나님의 설계된 설계들을 알아서 그 설계도에 의해서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이게 좋겠다 이렇게 좋겠다 이게 좋겠다 그렇게 할수 있는 게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 그건 마치 차후에 나온 것처럼 마치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 거 똑같은 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설계대로 하지 않았을 때 중공을 안 떨어져. 지금 현재 아무리 자기는 뭐 종을 지었어도 설계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당신 설계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나라도 뭐 그런 일이 자주 있었고 뭐 그동안 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죠. 부실 공사 나타날 때 뭔가요? 부실 공사의 특징이 뭔가요? 설계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철근을 몇 밀리 몇 센치 간격으로 조밀하게 넣으라고 했는데 그걸 띄어먹기 위해서 철근을 뭐 나쁜 거 썼다든지 그 설계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설계대로 했으면 완벽하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부실공사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설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실공사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근데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설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일반적으로 건축비 가운데 일반적인 것이다. 건축비용 가운데 가장 많이 투자되는 게 뭐냐면 기초공사예요. 그런데 기초공사를 그렇게 많이 돈을 들이면 사람 생각하는데, 아니, 보이지 않는 그 땅속에서 뭘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냐고. 아니야. 그게 튼튼해야 집이, 보이는 건물이 오래 가기도 하고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기초.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야? 재료를 좋은 거 써야 돼. 똑같은 재료를 쓰면, 그렇죠? 재료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건축 수명이 달라지지 않나요? 근데 지금 그, 여기 바울 사도는 지금 그걸 우리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더잘 알아요. 그 당시 이건 생각보다 어려운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식으로 그날, 그 뭐, 이,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자, 집을 짓기 위해서는 터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설계 도면을 갖고, 건축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설계 도면대로 하는 것이. 그런데 바울사도의 역할은 여기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그럼 터는 뭐라고요? 터는 얘기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 건축을 해야 한다. 뭘 세우든, 어떤 뭘 세우든. 그죠? 뭘 세우든. 그러면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데 기초는 뭔가 바울사도, 사도를 통해, 사도들 통해서 기초 공사는 이미 끝났어. 그래, 바울사도 한 일은 뭐냐면 기초 공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기초 공사는 뭘 말하면, 은유적 표현이 뭔가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에 바울사도 사도행 18장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처음으로 지금 기초 공사하는 거죠. 터는 누군가요? 그리스도 위에다가 지금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사도가 사용한 게 뭔가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 기초 놓는 일입니다. 기초를 지금 반듯하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다시 우리가 사도행 공부를 했지만 다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봅시다. 바울 사도는 여기 3장 10절에서 자기 자신을 건축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자로서 한 표시를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였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갔을 때 18장 1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을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에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히 업이 같으므로 함께 그번 장막 만드는 일입니다. 장막 만드는 것이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이건 바울사도의 지혜입니다. 로마서 1장에 우리가 보신 것도 기억할지 모르지만 복음은 첫째 누구에게로? 유대인에게. 그 다음 누구라고요? 헬라인이에요. 그래 첫째가 유대인이야. 유대인에게 먼저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이제 기초를 쌓는 일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지금 이제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태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남아서 어떻게 했나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고 얼마 동안, 1년 8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해한 게 뭐냐고 하면, 복음은 구도자들만 해당한 거라고 생각한 거야. 복음은 전하고 가르치는 거라니까. 왜? 아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니까. 처음에는 복음을 전했겠지. 그렇죠? 구도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가르쳐야 하잖아요.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 그래서 거기는 신학교 원리도 들어있고, 새 언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수많은 것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교리적인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게 하고, 그렇지. 1년 8개월 동안 한 게 뭐예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장 잘못하면 생각할 때, 바울사도 고린도 와서 1년 8개월 계속 구두자들이 복음만 전했었거든. 이게 지금 심각한 오해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죠? 고린도 가서. 기초적인 것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제 계속 가르쳤겠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신학교 원리도 가르치고, 그래서 기초를 이제 세워놨습니다. 교회를 이제 교린도 교회 자체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한 겁니다. 그 일을 바울사도 자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할까? 아니,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10장에서 15장에서 뭐라 해요? 내가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한 거지. 내게 어떻게 특별한 게 있는 거야. 자기를,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 뭐 자기가 불의한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옳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자에게 주셨는데 은혜로 내가 그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했어요. 바울사도. 그 일이. 왜?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쉽게 말하면 거분적 집을 짓는다면 설계 도인을 갖고 자기가 건축자를 사는데 하나님이 보신 시간대로 지어야 하잖아요. 교인은. 그렇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지? 뭐 저 교파로서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야. 세상에서는 뭘 그런, 아니,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시향이, 시향대로 하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게 지금 설계 도면 아닌가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충성스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여기에서 첫 번째 건축자라고 해서 여기 3장 1절 아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다섯 가지 이 땅에서 취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다섯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그때 첫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할 때는 자기는 건축자였다. 그리고 11절 사도행전 다시 18장 11절에 돌아가서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가르쳤다. 청사진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건축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건축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아, 나는 건축자가 돼야지. 교회를 설계하고 교회를 내 설계 도면에 따라서 교회를 지어야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에 따라서. 여기서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께서 고린도에 바울사도 보낸 목적은 뭔가요? 그것에 교회의 기초를 넣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건축자로서 지금 그렇죠?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서 하나의 건축물이 이제 기초를 이미 자기가 세웠으니까 그 위에 어떤 집을 지어가는 형태로 만들고 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을 하는 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바른 동기, 올바른 동기. 내가 왜 일을 하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일을 하지? 이 동기의 변질, 이게 우리에게 생각보다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청사자, 그러니까 바른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님께 그에게 준 능력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능력이나 메시지나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거지만 바울사도의 관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가 필요했다? 동기 자체가 순수했다. 동기는 어떤 것이라고 했는데 아까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미는 힘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신 성취의 그 복음은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 충성하면 결과가 확실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멸관을 얻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본 것처럼 먼저 회당에 갔고 그 다음 이방인 복음을 전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기초를 놓았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시작됐으니까 기초를 놓고 난 다음에 바울사한테 거기서 떠나게 됐잖아. 떠난 다음에 누가 그 위에 또 집을 계속 짓는가요? 기초를 쌓았는데 기초는 계속 사람들 기초만 쌓는가? 아니 기초가 마련했으니까 이제 올라가야죠. 1층, 2층, 3층 올라가야죠. 그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는가?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가 했어. 에베소 교회는 누가 했는가? 그 디모데가 했어. 그리고 성도들은 무엇인가? 그들에 의해서 이제 건축물이 조금씩 조금씩 진보를 가는,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사도는 여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3장 주의할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뭔가요? 이 닦아둔 것 10절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었다는 기초를 쌓았다는 말이에요. 털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뭐라 해요? 정말 조심해야 한다. 그 위는 뭐는가? 그 위는 누가요? 터 위. 털은 그리스도죠. 그 다음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기초.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바울 사도들이 세운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어가는 거지. 그 기초 무시하고 집을 지면 집이 제대로 되는 거야? 아니요, 그건 아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잖아. 제일 중요한 터고요. 터 위에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기초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에 집을 짓는 사람 입장에 중요한 건 정말 조심해야 한다. 조심해야 하는데 뭐가 조심해야 한다고? 재료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어떤 재료로 갖고 집을 지을 거냐? 그렇죠.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집 건축하는 건 상식적이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비밀은 너무나도 비밀이 많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 바울사는 그게 염려됐어요. 자, 나는 정확히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대로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이제 기초로 왔다. 그 위에 너희들이 집을 지하는데 어떤 재료를 갖고 집을 지을 거냐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 고민하고 있다. 집을 잘못 지을 것 같아서. 그런데 성도들은 지금까지 집을 짓는 입장에서 지금 잘 짓고 있나요? 아니면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나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고 있나? 집을 짓고 있나? 후자이잖아. 분쟁하고 그런 참 세상적인 거야. 다 언젠가는 다 없어질 거야. 쓸데없는 짓이야. 근데 자기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잖아. 헌신하고 있다. 교회에서. 뭐 봉사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나는 이것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한다고 하잖아. 그런데 정확하게 그 기초에 집을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 마치 여기 있으면 은유적인 표현가한테 말한 것처럼 남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을 가지고 집을 짓는 거와 똑같다. 그것은 바울사도 알았대. 그게 정말 염려스럽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과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할 거라. 그죠? 이건 대단히 우리에게 있어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자. 세우다는 말은 뭔가요? 세운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집을 이제 어떤 자재를 갖고 집을 이제 1층, 2층, 3층을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여기 표현하면서 모르는 그리스도는 일평생 그리고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계속 교회의 어떤 부분을 우리는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우는 것입니다. 각각은 무엇인가요? 여기 각각이라는 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문자적인 의미는 바울사도나 아볼로나 그런 사람만 가르친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이라는 말 때 1차적으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들이 놓은 기초 위에 계속 건축해온 복음 전도자나 그 다음 어떤 목회자 교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해 보면 뭔가요? 각각 누구든지라는 표현도 썼잖아요. 저기 보세요. 12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서 이거 누구든지는 누구인가? 바울사도나 뭐 아볼로나 디모데나 그런 사람들만 가르치는 거 아니요. 모든 형제 자매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문자와 문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상식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1차적으로 기초를 세우는 바울사도나 또 당시 은사를 갖고 있는 형제들이 들어가겠지만 각각 누구든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는 뭐예요? 이 원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됩니다. 나도 해당하고 여러분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지금 바울사도 우리에게 경고한 것처럼 각각 그 위에 세운 것을 정말 조심. 어떤 재료를 쓸 거냐? 그러면 뭐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은유적인 표현을 했는데 준비할 게 뭐예요? 재료를 이제 선택해야 돼. 재료를 선택해야 돼. 그건 우리가 달려있어. 내가 이제 결정해. 어떤 것을 쓸 거, 집을 지을 거냐? 그러면 가능하면 제가 그렇게 형제들 뭐 집을 지을 때 한 것처럼 가능하면 좋은 재료를 값싸면서 좋은 재료를 갖고 쓰잖아. 써야 되잖아. 그래야 경제적으로 이익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여기 은지인 표현 가운데 나온 것처럼 동일한 것이. 그러나 두 번째 이 말씀에서 말하는 터가 누구라고요? 11절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건축을 하면 그건 다 의미가 없어. 쓸모가 없어. 마치 마태복음 15장에서 하나님께 쉽지 않냐? 하나님께 쉽지 않은 것은 뭐다? 전부 다 뽑힐 거다. 관계 없잖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터가 중요하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그 기초. 기초를 사도들이 세웠어요.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웠는데 세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재료를 갖고 할 거냐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재료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사안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을 거냐.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을 가지고 집을 지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제 결정해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건 뭘까?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도대체 뭔가?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오늘 재료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